눈보라. 과로수님의 오렌지 병인 제거병을 참고했더니 디펙트 드디어 20승천 심장클 했네요. 아이고 오렌지 병님 감사합니다. 압축을 해야 되기 세집니다. 압축하다 죽어도 뭐 어떻습니까? 안 돼. 하파기는 좀 심각한데. 아씨. 되는 게 없네. 엿 같은 하파기. 답이 없다. 그래도 오징어라서 좀 날리나? 아가블린. 다시 던전 가서 아가블린만 보다가 다큰 블린도 보네. 향로 재활용. 재활용? 킹활용? 당장은 재활용 쓸 일 없을 거고. 평형까지. 와우. 향으로 슈퍼 세이브 오졌다. 빙하도 떴네. 은근히 뜰만한 거 다 떴다. 최적화? 아니 최적화가 아니라 축전기.
제어용을 못했네. 평형이 좀 괜찮게 돌아가야 되는데. 평형 타이밍이 자꾸 꼬인다. 세 장각인데 창공 어렉 어렉이다 어렉. 당장은 어렉보다 헤그털이나 아스트롤라베가 더 좋을 것 같은데. 트롤라베 한번 믿어볼까? 믿습니다. 아, 조광범 나왔다. 대박. 코스트 모자라니까 재활용 제일 먼저 강화하고 앞에 엘리트 있는 게 좀 불안 요소인데 이쪽 길로 가면 되겠네요. 불불불 엘리트에 쏠린다. 냉정, 빙하 요렇게만 돌려도 되겠지. 꽃샘 굳이 아이 청동비늘 일 잘한다. 냉정한 빙하가 또 나왔어? 병법서 제거? 눈보라 빨리 돌리려면 빙하 하나면 되겠지. 제거나 좀 때릴까? 타격 수비 승리였다. 타수 승리. 정신적으로 승리했다.
턴에 잡아야 향로 5스택 핵분열 강화할 시간이 좀 애매하네. 에너지 포션 있으니까 다음 불에서 재활용 강화해야겠다. 조졌네. 아, 왜 하필 걔 녹사람 나왔어? 개노사함이 나오는데 이거 어딨어? 그냥 나오는거지. 오버클럭 염주가 필요긴 해. 가져. 근데 뭐 탐색 이런 거 말고 내가 가져올 것도 없는데도. 와 16개월. 아이고 도화지님 16개월 구독 감사드립니다. 16개월 감사합니다. 향로 쭉 쭉 하 아이고 아우비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하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덱이 점점 세지고 있는데.
식물. 향로가 향로였다. 긴각 모음 하나 더 나온 거 넣는 게 맞겠지? 강모음 하나 더 넣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 강화 안 해도 되는 강모음을 넣을까 차라리? 강모음 재활용하면은 현재 고스트야. 에너자이저처럼 쓸 수 있다고. 삼정함. 아니면 유성타격. 유성타격 들어가면은 덱이 훨씬 빨리 돌겠는데. 드루 더 챙기는 게 맞으려나? 솔직히 드루 한 번만 말리면 조지는 덱인데 드루나 챙길까? 걷어내기나 좀 나왔으면 좋겠네. 여기서는 창공 태우면 안 되는데. 창공만 있으면 부사두다. 누구나 손쉽게 즐길 수 있는 투사가 완성됩니다. 재활용 한 장이 조금 모자란 느낌은 있네. 한 장으로 조금 모자란 느낌은 있네.
아이 뭐 눈에 역한 건 나오냐. 맨날 헬로월드 같은 거만 튀어나오고 빡친다. 메아리 같은 거나 좀 주세요. 나왔다 유성 타격. 편향 써도 될것 같은데. 아, 유타 먼저 쓰자. 판도라 아무 효과 없고 파란 열쇠 먹었으니까 저열하면 되겠네. 아니 근데 타격 수급이 없을 때는 판도라의 상자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예상점 불불 불엘 그 다음 상점 하나 더 볼 수 있네. 상점에서는 제거만 열심히 합시다. 아 깨신 시작할 때 두 장 변화였어 걸려? 아닌가? 기억이 잘 안 나네. 현두미 현둠둠이
이중시전 강화해야겠지. 홀로그램 나왔다. 어떤 걸 지울까? 어떤 놈을 지울까? 지워지고 싶은 카드는 앞으로 나오시오. 강몸 케미컬? 좋소. 그렇게 합시다. 덱더 줄이고 싶은데 또 막상 줄건 똥땡. 오버클럭을 괜히 넣었나? 메아리 원천 김천 위풍판기 대비 심호흡판기 직감 심호흡 정보. 아 미쳤나. 판기 냉정함에 들어갈 확률 굉장히 높은데. 근데 어차피 유타 돌리면은 무한이니까. 어차피 무한인 거 하나 더 넣을 필요가 없다. 메아리 창공지는 이놈의 전격함. 왜 맨날 이딴 것만 나오지?
코스트 펌핑 수단인 핵분열 유타가 좀 유기적으로 써줘야 될것 같은데. 되돌리기 잘 지웠다. 아니, 기다려봐봐. 잠깐만. 야, 너 죽지 마. 살아. 살아야 한다. 아! 아이, 내 향로. 아, 냉정함이냐, 홀로그램이냐. 역시, 냉정함 빠따가 아닐까. 몹시 냉정한 디펙트. 이중시전 버림 더미에이지. 이럴 거면 홀로그램이 나왔을까 싶기도 하고. 계시도 있고, 저것도, 저것, 창공 진행도 있으니까 못 찾을 건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네. 아니, 딱 이중시전 재활용, 아니, 딱 메아리 재활용하려니까, 화상이 다 도망갔네. 은지 잡냐? 됐다. 창공 두 번 더 들어갔으면은 잡은 거나 마찬가지지. 시간 문제요. 눈보라 어디 갔냐?
창공지능 더 나왔다. 하나 더 할까? 뭐 산막의 쌀두 개가 나오냐? 벤복 타워 구하게 넣으면 안 되겠지? 아닌가, 벤복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근데 조각몸 축전기도 있는데. 제거나 할까? 어차피 창공 두개 돌리면 타워가 모자라진 않을 테니까 넣지 말자. 컴파일 드라이버 지울까? 딴거 지울 걸. 증기 장벽 같은 거. 이런 식으로만 가면 충분히 클리어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안 가겠지? 상품 써도 작겠지만 쓰는 게더 안정적이겠지? 이런 식으로만 돌리면 되는데. 향으로 써야 되는데. 박살. 아씨. 아, 뭐 천천히 가도 되겠지.
뭐 게임 거나 마찬가지요. 아, 이걸 봤네. 잠깐만. 아, 나 머릿속으로는 전기장벽 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딴 생각하다가 안 쏘네. 태산. 이게 원래 좀 게임이 잘 풀리면은 생각을 안 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장벽 쓰는 상상마루처럼. 캘리퍼스가 없으니까 좀그 부분은 안타깝네요. 여기서도 향로 스텝 잘좀 챙겨봅시다. 이 스텝. 4스택 아씨, 괜히 퍼펙트 한번 놓쳐서 증기장벽 상상만 해가지고 축전기나 메아리 정도. 내가 이걸 그랬나? 돈이 없다. 창방에서 에너지 포션, 심장에서 밀재 포션 쓰는 상상했지만 뭐 나오는 대로 해서 저에서 창공을 쓸지 빙하를 쓸지. 다 됐나, 이 정도면? 아, 이게 이중 시전이 안 나오네.
다음 턴 들어오 좀 그런데 오버클럭을 쳐놓을까? 이럴 때 참 평형밖에 믿을 게 없다. 없지만 LI 빌어먹을 거. 좋은 바 한다. 뚫어보시든가. 케미컬 강몸이 큰일이네요. 이제 저거 써야지. 아, 드로 떨린다. 3스택 또는 4스택 뭐 되는 데까지, 힘 닿는 데까지. 아룡님 혹시 미션 받으십니까? 어떤 미션을 하시려고 그러시나요? 3스택으로 끝나겠구만. 오금이 두 번째 유성 타격 또는 다중 시전. 지금 코스트가 모자란 게 아니라 드로우가 모자라니까 넣지 맙시다. 유성 타격 탐스럽네. 아, 다중 시전도 왜 이렇게 탐스럽냐. 다중 시전 넣을까? 아, 근데 강몸으로 막으면 될 것 같은데. 강몸 두 장이나 있으니까 평형 더 빨리 돌리는 게 중요하니까. 원하는 캐릭터 타수 3개 빼고 원하는 카드 3개, 원하는 유물 3개로 33분 클리어 하시면 33,000원 어떠십니까? 33분이라니 대단한 각인데. 불격도 가능하겠죠. 아니 이거부터 빨리. 아, 메아리 창공 이렇게 쓸까? 네, 메아리 써도 조금 불안하긴 한데 메아리밖에. 전기를 지금 쓰면 핵분열이 힘을 더 쓰긴 할 텐데 어차피 다음 드로우에는 상태 이상 섞여서 크게 쓸모가 없겠지.
아예 축성기 이거 똑같네. 오버클럭 고얀 놈. 정말 도움되기 힘든 카드야. 일단 유타 뽑았다. 아이, 창공지는 은근히 이거 덱 돌리는데 방해되네. 헬로월드 개 짜증난다. 아니 헬로월드 임마. 아이 쓸까 쓰지 말까. 아니 헬로월드 아이씨 안녕 로봇. 한 턴만 더 참는다. 한 턴만 더 받을 테니 다시 그러지 마세요. 누가 좀 마음에 안 드네. 아이 지포스 게임 레디트. 아이 아 저리 안 가? 킹 받네. 다 했다. 심장아 고생 많았고 다시 보지 말자. 아니 다시 보자. 내일 또 보자. 또 나한테 져야지. 퍼져봐. 심장 개 못해.
144딜이네요. 어우야. 시원하구만. 에, 뭘 해도 잡는다. 에. 아니, 죽어, 임마, 그냥. 구질구질하다. 죽어, 그냥. 와. 튼튼하구만. 58, 58. 빔. 오다닥. 승리. 좋았어.